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사랑하는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혼을 치료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 아기가 몹시 서럽게 울고 버둥대는 것을 엄마가 얼른 가서 어린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젖을 물리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엉덩이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아이고 내 자식이야 이 자식아 왜 우냐 몇 마디 위로를 해주면 어린 아기의 울음은 구름이 빗긴 청명한 하늘같이 맑아지고 울음은 뜨거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춘기의 아들, 딸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과 괴로움을 당하면 반사적으로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학교에서 당한 고통을 풀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점점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포악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신속히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슬퍼지고 우울해지며 문제의 사람이 되고 반사회 반국가적인 인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서울시청 안에 마음 약방이라는 것이 설치되었는데 힘들고 고된 사람들이 위로를 주기 위한 마음 치유 자판기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을 증상별로 분류하여 처방전을 제공하는데 500원을 넣고 자기에게 해당하는 증상을 누르면 거기에 맞는 처방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청 안에 있는 그 위로의 기계 속에서 500원을 주고 찌르면 증상이 나오는데 바로 미래 망막증이 제일 사나운 병입니다. 미래 망막증, 그 다음에는 꿈 소멸증,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꿈이 없고 미래가 막막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자판기를 이용해서 위로의 말을 얻는다고 합니다. 나도 언제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그 자판기에 500원 주고 무슨 위로의 말을 해주는지 알아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곳에는 어디 가도 위로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맡길 수 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배신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지 마음을 틀어놓고 말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어려울 때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든든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갖 호소를 다하고 마음을 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배신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그 모습이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마음에 가득하고 그러나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멀리 바라보면 이루어진 모습이 꿈으로서 찬란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소낙비가 쏟아진 이후에 파란 하늘에 무지개가 찬란하게 뜨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은 빈 내린 후에 하늘에 무지개처럼 꿈을 났습니다. 적은 소망은 적은 꿈을, 큰 소망은 큰 꿈을 마음속에 그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과 꿈이 있어야 삽니다. 소망과 꿈이 없으면 인생을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어떠한 고난의 수렁에 빠져 흐물적일지라도 사랑의 손길이 와서 끌어내주면 위로를 받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우리 완전히 죽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아오셔서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꿈속에 보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했었는지 죄를 짓고 불의한 자를 용서하고 죄에서 끌어내실 것 아니라 예수님 성천할 때 같이 성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우리도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만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귀하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최고의 믿음, 최고의 소망, 최고의 사랑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은 너무나 크고 영원한 위로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우리보다 더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퍼하신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괴로워하신 예수님께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으면 예수님이 한없이 괴로워했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괴로웠던 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지 즐거웠던 분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괴로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이 많으니까 그 괴로움을 우리보다 앞서 많이 당하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플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있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버지가 일선에 서서 여러분을 돌봐주셨는데 그 다음 신약 2000년 동안은 시작의 33년은 아들 예수님이 선두에 서서 일을 하셨으나 아들이 죽었다 부활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엔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와 끊임없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성령을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여러분 가는 데 따라다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어찌한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를 원하고 놀라운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내게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좌절과 절망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심으로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성령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셨어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것은 성령이 직접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더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교 앤드류 스텝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8년 동안 약 7,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실제 자기 나이보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자기 나이보다 3살이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1.5배나 더 많은 사람이 빨리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나이보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에 한 60대 된 사람이 마음속에 늘 79개 넘은 것 같다. 나 70이 된 것 같다. 장난삼아라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실제 나이보다 더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실제보다 나이가 덜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배 반으로 빨리 죽는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죄를 살펴보니까 저는 80이 됐는데 7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오래 살겠지요? 우리가 이야기한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지 않으면 대단히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삶을 다스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아 되는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 성령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모시면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씩씩하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속에 활동할 수 있느냐? 크게 소리를 내어서 믿습니다. 바랍니다. 기쁩니다.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숨어서 말하는 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소리를 내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구름 무지개와 같이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소망을 입술로 표현해서 남이 듣고 자기가 듣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말을 기울여 듣고서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치료하는 말, 그렇지 않으면 섞게 만드는 능력이 말에 있는 것입니다. 말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실험을 일본의 유명한 학자가 했지 않습니까? 밥을 떠서 상 위에 얹어놓고 한 달 동안 밥을 보고 욕을 자꾸 하고 손가락질 했더니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밥 전체가 곰팡이가 피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런데 그게 밥풀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를 보고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을 했으면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곰팡이가 피어서 아주 인격이 비뚤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밥풀이 욕을 먹어 썩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나쁜 말을 듣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속이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생각하는 것 말고 입술에 들리도록 말을 하면 그 말이 나가서 부정적인 말은 나가서 썩게 만들고 긍정적인 말은 나가서 긍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쁜 말은 남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이 자기 입에 나와서 자기 귀로 들어와서 듣는 그 속을 썩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나도 듣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곰팡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면 내 자신도 그 말을 듣고 함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남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면 그 사람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말에 자기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좋고 내 좋고 다 좋은 것입니다. 위로는 힘들고 지쳐 곰팡이가 핀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환경이 곰팡이가 없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말할 때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늘 우울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곰팡이가 비어 있으면 소리 내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이 있다. 성령께서 계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내 마음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친구들의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에 말을 들리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면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본문에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 이시라. 하나님은 분노와 질책하시는 하나님보다도 위로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위로해서 마음의 치료를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자기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니콜라스 월트스토프는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등산을 하기를 좋아했어요. 알프스산을 등반하다가 그만 사연서 바위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외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해서 고통스러웠던지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이 좀 타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외아들을 죽게 만드냐? 왜 나를 이렇게 설득하시냐? 밤낮 울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다시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냥 땅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왜 내 외아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그런데 눈앞이 흐릿해지면 환상이 보입니다. 또 한 사람의
자기와 같은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두고서 땅을 치고 울고 있어요. 그래 그 환상 가운데 가서 당신도 나갔군요 하고 쳐다보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를 보시고 너도 아들이 죽어서 슬프지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내가 얼마나 고통당한지 아느냐. 그래 그걸 보고 난 다음 야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좋은 일만 보고 있는 줄 알았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슬픈 일도 하나님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자기의 슬픔을 치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후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는 무관하게 하늘에서 고고하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할 때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화해와 위로의 종교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위로의 종교인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알버트 슈바이처가 원래 교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히틀러 치하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역사의 암흑기에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공동체를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종종 교회를 조롱했다. 그리고 교회를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기대했던 대학도 침묵하고 언론조차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 유일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 나는 빛을 바라는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일정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대시련을 겪을 때 다 입을 다물고 고요했으나 교회만 바른 말을 해서 큰 고통을 당했으나 민족을 위로하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민족적인 순환과 모진 고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고난당하는 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주고 위로를 나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랑과 위로를 받았은 즉 우리는 이웃을 비평이나 비난하지 말고 위로를 하십시다. 사랑과 위로를 하면 이웃도 살고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다른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위로를 주시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감사 찬송을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할 때 우리 먼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은 주께로 나오면 주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예수 믿거나 타락했다가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내가 기도해 줄 테니 일어나십시오. 처음으로 예수 믿기 원하는 분은 믿다가 타락했으나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 예, 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였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시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필요한 후에 환영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위로와 힘이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멘 하셔서 듣기는 참 좋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이 괴롭고 고독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을 못해도 내 혼자 갖고 있는 슬픔이 있어 어린아기처럼 부둥대고 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십자가 밑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별로 큰 위로가 못 됩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예수님 못 박혀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허허허 웃으시는 하나님 아니지? 보좌에서 고통을 당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그래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부르셔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의 호소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한 말처럼 자기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 왜 내 아들을 안 지켜줬냐고 원망하는데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놓은 그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마음에 주어서 용기와 힘을 얻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절대로 이웃을 욕하지 마십시다. 자녀들을 욕하지 마십시다. 우리 형제들을 욕하지 마십시다. 그 사람 속에 곰팡이 피고 내 정신에 곰팡이 피고 우리는 썩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위로의 말을 크게 하십시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